수렴 진화는 원래 계통적으로 관련 없는 생물들이 비슷한 환경에 적응하려고 진화해서 결과적으로 외형이나 생활사 등이 매우 비슷하게 된 것을 말한다. 대표적으로 고래와 물고기, 박쥐와 새는 생물학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생물이지만 물속에서 살기 위해 또는 날기 위해 진화하다 보니 겉모습이 비슷하게 변했다. 그런데 상사기관, 즉 서로 유사한 기관이라고 해서 모두 다 수렴진화는 아니다. 즉 새의 날개와 곤충의 날개 같은 상사기관을 수렴진화라고 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기관만 유사한 게 아니고 생활방식이나 행동양식까지 많이 겹칠 경우에만 수렴진화라고 하기 때문이다. 수렴진화의 또 다른 예로 개미와 흰개미가 있는데 흰개미는 분류학적으로 개미보다 바퀴벌레나 사마귀에 가까운데 개미처럼 집단생활을 하며 고도의 사회성을 보인다. 또 십각목 중에서 개가 아닌 집개류에 속하는 왕개, 즉 킹크랩은 개의 모습과 많이 닮아서 개와 같은 부류로 오해받기도 한다. 또 나방과 나방파리는 겉모습은 많이 닮았지만 나방은 나비목, 나방파리는 파리목에 속한다. 박각시와 벌새는 각각 곤충과 조류로 전혀 다른 종이지만 꽃에 꿀을 빨 때 정지 비행하는 모습이 매우 비슷하다. 또 천상갑이나 아르마딜로는 척추동물이고 공놀애기는 절지동물인데 모두 적이 나타났을 때 몸을 둥글게 말아 등딱지로 몸을 보호한다. 이런 수렴진화는 동물 외에 식물에서도 나타나는데 아보카도는 장과류이지만 핵과류인 복숭아나 자두와 비슷한 과육과 씨 모양을 가지고 있다.